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4에서 17장까지를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뭔가 이 머릿속에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버리면 이게 참 빼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성경의 가르침은 천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통치,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시켜서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데려간다라는 사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뭐 이런 고민들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 마음속에 그렇게 이렇게 와닿는 믿음도 없으면서 좀 도그마적인 그런 교리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의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찬양도 뭐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예, 그러면서, 네. 왜내 집이 아니에요? 이땅 가운데 하늘과 땅이 임하게 될 텐데,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건데, 우리의 몸도 나쁜 몸이 아니에요. 이 몸도 새롭게 하실 거고, 이 몸을 재료로 하는 거고, 이 땅과 하늘을 재료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미래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기독교가 좀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지금까지 좀 복음을 좀 가르쳐 왔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지.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14장에는 두개 잔치가 나와요. 첫 번째 헤롯의 잔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두개 잔치를 동시에 연속해서 대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죠. 그 반대로 헤롯의 잔치는, 이 세상의 잔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대조하려고 하는 거겠죠. 헤롯의 잔치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오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죠. 세상 나라는 특징들이 탁 정해져 있습니다. 아, 바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자, 그리고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모가지 베고 억압하고 그래서 피를 빨아다 자기네들이 뭐잘 먹고 잘 사는 그 자신들의 권세를 마음껏 부리면서 강자들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그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죠. 그걸 헤롯의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잔치는 오병이의 잔치죠. 빈들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아서 여기에서 배불리 먹고. 근데 이들이 뭐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는 거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이 사람들이 생존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잔치,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병이어 이야기는 좀새 출애굽의 이야기라고부터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폭압적인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는 늘 이제 뭔가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의 나라는 막 모가지를 베고 막 이러니까 막 폭풍 같고 바다 같고 그런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부터 33절까지 그 바다와 바람과 또 그러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뭐냐면 31절에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흉내 내려고 바다 위를 걸었다가 쑥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기사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베드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많이 등장하는데 아무래도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좀 아주 그 친근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빠지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헤롯의 잔치에서 모가지가 날아가도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폭풍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것, 예수님의 신성,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장에서는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데, 그 긴장이 고조되는 걸 1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왔다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안 좋은 동네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뭐가 오면 이게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15장에 첫 번째가 이제 정결법 논쟁이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마가복음에서 살펴봤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냐? 이건 당신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정결법, 정결법.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약간 너희 전통이지 하나님 전통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은 자신의 무력을 통해서 모가지를 날렸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라는 장치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모가지 날렸던, 생명들을 억압했던 그런 집단이 예루살렘 집단이라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할 성전. 여러분,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굉장히 좀 완고한 그런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또 어머니의 감성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명이고 사랑이고 자유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와서 뭐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원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모가지를 베고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숨쉬기를 원하시고, 평안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럼 세상과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응? 근데 교회 가면 더 막 목이 졸리고, 교회 가면 막 더 답답하고, 교회 가면은 그 다 형식화되어 있는 그 관습화되어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쳇바퀴 돌아가는 분 다람쥐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쭉 다니면서 점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그냥 기독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니들 관습 아니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자유로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얻는, 그리고 세상에서 부여하는 그 절대적 가치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돈의 기준, 외모적 기준, 그런 사회적 가치의 기준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백성들이, 그게 이제 교회 아닙니까? 그죠? 네. 보면은 이제 8절 보면은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경배도 많고 많은 프로그램, 많은 교회 행사, 예배는 또 얼마나 많이 드려요. 월화수 목금토 다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또 뭐 목요일 무슨 또 찬양 예배 뭐 하고, 또 주일에는 또 무슨 헌신 예배 또 뭐 그렇게 많습니까? 오만 가지 예배를 다 드리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에 질식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삶의 예배고, 우리의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진심으로 영과 진리를 드리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마치 중세 시대 캐톨릭 교회에서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과 라틴어로 막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 앉아가지고 그냥 의식화된 예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성경을 돌려주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게 하자, 그렇게 해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했습니까? 독일어는 루터가 번역을 했고, 개혁이라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자 막 그런 운동이에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미사의 어떤 그런 형식화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 15장에 그 정결법 논쟁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은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죠.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지방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예루살렘에 온 자들은 믿음이 1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페니키아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네? 뭐 이 여자가 뭐 모세 오경을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결법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뭐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이 여인이 뭘 알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을 그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 16장, 17장에서는 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얘기를 하니까 누룩이 뭔지도 모르고, 이 누룩이 이제 점점 이 그러한 관습화되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된 종교인들, 종교주의자들, 그런 것들의 영향을 계속 조심하라. 이랬는데 그걸 이제 받고 있는 제자들이 그걸, 그 누룩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워없어서 에피티마오라는 항변하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꾸짖다 뜻이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막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듯이 막 꾸짖고 있는 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께서 17절 보시면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랬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참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 당시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겼을 텐데. 그 믿음 뭐예요? 뭐 기적적 믿음 그런 게 아니라 기독론적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페니키아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자이고 나는 정말 나의 의와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감히 팔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밖에 없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또 마태복음 14에서 17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결론 및 적용입니다.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예수님을 늘 지금 거리에서 쫓아다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좀처럼 형성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런 절박한 마음,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또 말씀의 통독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